국민의힘 38전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이 워낙 불거지니까 또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구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본인 말 얘기대로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다. 는 말처럼 비즈니스 외교, 수출과 투자 유치가 국정의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즈니스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렇습니다. 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참 집안 싸움, 당권 다툼에 너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요. 일단 아마 돌아오는 어떤 비행기에서 다보스 포럼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그 외교 순방이 윤 대통령 정부만이 아니라 근자에 들어서 거의 최고 수준의 지금 그 뭐랄까 성과를 내고 돌아오는 게 아니냐. 유해에서 300억 달러 그렇죠. 투자 300억 유치를 했지 달러. 않습니까? 이제 300억 달러 플러스 뭐 그러니까 300억 달러는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두바이 아저저저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간의 37조 원이고요. 그 이외에 그 후에 벌어진 한 비즈니스 포럼 즉 기업과 그러니까 두바이 기업과 우린 아 두바이래요. 자꾸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그이 MOU까지 포함을 하면 거기서만도 한 7조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럼 37조에서 7조면 44조에 1대1 개별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50조가 넘는 그런 와, 참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지난번에 사우디 그 왕세자가 와서 MOU를 체결한 게 40조거든요. 그거를 상회하는 거의 합쳐서 100조에 가까운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만 수주를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사실 자꾸 되돌아보는 게 오일 쇼크 이후에 중동 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중동 붐을 타고 사실상 지금의 산업화에 밑거름이 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경기 침체, 글로벌 여기 악영향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와중에 중동 지역에서 두 군데서 벌써 100조에 가까운 그런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 우리가 제2의 중동 붐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중동 메가 프로젝트다. 이거를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에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전대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치열하게 싸우기는 허대, 경쟁을 벌이되 그 결과에 모두가 깔끔하게 승복하는 그런 화합과 축제의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아주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출마 여부가. 이 부분이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가운데, 당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에 아주 참 도를 넘는 그런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뭐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나와가지고 당을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반격이라 그럴까 했고, 장제원 의원이 선공을 가했죠. 제2 유승민 되지 말라, 정치 심파극 감성 발휘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이렇게 윤핵관들이 나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나장 설전은 당내에서도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조금 소강상태로 그렇죠. 접어들었죠. 정세섭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합의장으로 가야 된다. 볼썽 사납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뭐.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발언들로 일단 그맨 뒷발언보다는 앞에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태를 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나 의원이
나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것,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다시 반격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우러지면서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대사 이 해임권과 관련해서 이 SNS 글을 올린 게 다시 지금 나 전 의원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또 친윤 세력 간의 2라운드 싸움으로 불이 붙은 것이죠. 그렇죠. 나 전 의원이 지금 뭐라고 글을 올린 겁니까? 두 가지예요. 요약을 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을 해임한 건 윤심의 진짜 뜻은 아닐 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 진위를 왜곡했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진위를 왜곡해서 보고를 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로서 윤심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나는 반윤이 아니고 비윤이 아니다. 이런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보좌하는 그런 그 보좌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비난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을 썼죠. 대통령 참모뿐만 아니라 윤핵관까지도 이른바 일부 친윤 세력까지도 이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잘못된 보고를 올려갖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익힐 그런 글 아니에요. 저는 나 전 의원이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요? 그렇죠.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나 전 의원은 좀 억울한 게 내가 언제 반윤을 한 적이 있느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윤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자꾸 이준석과 같은 반열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이 자신들의 어떤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나를 끌어들인 거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꾸 자신이 이윤 포지셔닝이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멀지 않다. 그걸 표현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제원과의 그런 설전은 1대1 구도인데 지금 이 발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그런 세력으로 완전히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모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김대기 실장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반박을 했고 그건 윤 대통령 마음이었다라고 그냥 아예 또다시 방해는 해버렸죠. 윤 대통령이 직접 다 파악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아주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내에서는 우선 초선 의원들이 48명 초선이 뭐 63명이거든요. 예. 48명이 또 성명서를 냈는데 상당히 세게 냈더라고요. 예, 43명으로 알려졌다가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48명으로 됐죠. 그래서 그 묵과할 수 없는 위생행위고 정치적 사기다. 불출마를 요구를 하고 대통령을 옥석 구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본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강경을 했어요. 뭐 오늘 내사에는 재선 의원들도 뭐 삼성까지도 뭐 성명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 간에 또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런 그 싸움으로 이게 확전이 됐다고 하나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고립무원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나요? 두 가지 다죠. 고립무원이죠. 확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혼자서, 혼자서 더군다나 이제. 지지하는 현역은 그렇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력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지난번에 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 정말 굉장한 인물들이 다 캠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박종희 의원도 괜찮은 분이죠. 어쨌든 그러나 박종희 전 의원 혼자 지금 아마 그 보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우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뜻이랄까 지난번 6일에도 나경원 의원이 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자녀 그 가족에 대한 대출을 일부 탕감하든가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바로 반격하고 났을 때 그것은 정책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중요한 뜻은 정치적 함의
나오지 말라는 그런 윤심의 전달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모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김대기 실장이 이렇게 나선 것은 여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일단은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팔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가 쉽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알려지기는 대통령실에서 해외 나가 있는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왔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뜻으로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하지 말라는 게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 의원을 공격하는 목표가야 타깃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나 의원이 결국은 자꾸 이런 얘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 분란이랄까 내홍이랄까 내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에는 서울 전에 출마 여부를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겠다더니 이제 서울 이후로 갔어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 의원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 예. 가장 힘든 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혀서 선거에 나가면 필패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 장래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경선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호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해봐라. 뭐냐 나는 뭐그 호불호가 없다라는 정도 수준의 인식만 가져가서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겠다라고 나서는 즉시 커봐라 넌 이준석이다. 커봐라 넌 유승민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 아까 그런 이 초조함이 아좀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득하면 되겠지? 잘 표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사실상 굉장히 미적거리고 간을 보고 결단을 못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건 나전 의원의 생각이고, 당내외 대다수 이렇게 관측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생각은 이미 윤심은 나전 의원한테 떨었다는 게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뭐나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거고 결국은 윤 대통령 만나서 물어보려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뭐 동일하게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는 나가세요 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치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집권당의 당 대표를 나가는데 꼭윤 대통령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썩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가고 안 나가는 건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을 한 뒤에 정말 대통령한테도 이러이러한 뜻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또 당원들한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당권에 도전합니다. 국민들한테도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당을 이렇게 바꾸고 윤 대통령의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나전 의원 하는 걸 보면은 참왜 저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선호는 갖지 않습니다만요. 아마도 그것도 이제 나 부위원장이 이그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이지만 장관급인데 임명을 한 분한테 내가 임명권자에게 이렇게 해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어떻게 비춰지든 간에. 근데 그럴 타임을 놓쳤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문제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치인은 들고 나는 게 사실은 딱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가 사람들한테 선 굵게 인식이 됐을 때 사실은 아, 저 사람이 결단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리더십이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보에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각인되지 못한 게 바로 들고 나는 게 불확실하다. 늘 미적거리고 늘 간보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요 며칠간의 나전 의원의 행보는 이해가는 면이 없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전 의원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또 김성태 중앙위원장이죠. 이분도 원내대표까지 하신 네, 중진 전 아닙니까? 전 원내대표 단식 의원이지만, 농성으로 드루킹을 잡아낸 그렇죠. 이런 분들까지도 나전 의원이 장관직에 상당히 관심을 표명을 하고 어떻게 장관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장관이 못됐는지 본인 스스로 잘 알지 않느냐. 홍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건물 투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부터도 해명하라. 그러니까 나전 의원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는 가지를 말든가요. 그러면은 2, 3개월 후에, 3, 4개월 후에 당대표 이 경선에 경선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자리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당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맡았으면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안안 맡던가 맞던가 그건 그렇게 명분이 했어야 하지 않느냐. 다만 이제 나전 의원이 서울 지부에 지금 마음을 다 굳혔다는데 어느 쪽으로 굳힌지도 저는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꼭 나가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동아사도 17일 날 갔다 왔던데.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는 이 결선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한두 군데에서 나온 거 보면 우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 이 김기현이가 1위로 올라갔어요. 김기현 32.5, 나경원 26.8, 안철수 18.5, 유승민 10.4. 이렇게 된 경우 결선 투표가 그동안에는 친윤이 확실히 이 당권을 굳히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고립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마 그래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 의원에 대한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게 결선 투표에 지금 그렇죠. 이 가능성이거든요. 이 예. 결선 투표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지난번과는 또 다른 지금 불가측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선두에 있는 사람이 10%든 5%든 선두면 무조건 뭐 예. 당선인데 이번엔 50%가 안 되면 1, 2위가 다시 재투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그럼 이제 여기 그냥 탈락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들이 어디로 어디로 갈갈 거야? 그게 거냐. 아주 이 중요하죠.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이걸 바꿀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에서 김기현, 나경원이 될지 김기현, 안철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현을 제외하고 나경원이나 안철수도 사실상 친윤이지만 지금은 비윤 비슷하게 돼 있어요. 유승민 10.4%. 이건 뭐이 김기현한테는 안갈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원한테만 가더라도 이 37.2%가 돼버려요. 그리고 안철수 표가 분산이 됐다 절반씩. 하면은 2위가 나경원이 되면은 2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승민이는 또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죠. 설사 나오더라도 결선에 가면은 유승민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 두 사람, 2위로 올라간 사람한테 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누구 한 사람을 확실히 주저앉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가시화돼 있어 50%를 넘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나전 의원이 만약에 드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가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도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를 지지하는 20.8, 26.8은 예.
김기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친윤에 대한 어떤 거리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들어버렸을 때 26%가 고스란히 김기현한테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안한테도 갈게또꽤 많나 그러겠죠.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 정말. 네, 예. 결선 투표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친윤이 확실히 이길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런 변수가 변수가 있어요. 생겨버린 것이고, 앞으로 이제 여론 지형이 한 50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50일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직후에 출마 선언을 하면은 윤심이 거기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 이번 100% 당원 투표란 말이에요. 예, 당원들.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좀 가급적이면은 잘 호흡을 맞춰서 나가야 총선에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침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윤심이 있는 쪽에 이기지 않겠나. 아니, 그건 너무, 그래야만 하죠. 저는 그게 당위성인데, 그 윤심이라는 게 포괄적 윤심이냐? 아니면 콕 집어서 윤심이냐? 지금 정말. 콕 집어서 윤심이 거의 나오다시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그동안 김장년들하고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저 밑에 있던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윤심을 그렇게 실어준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김장년대도 좀 깨진 것은 아니고 장제원은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 그런지 이제는 김민연대라고 그러대요.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확장성이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20%까지 끌어올린 건 어마어마해요. 김기현 원내대표 옛날에 기억하시죠? 4, 5%인가 3, 4%였어요. 4%에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냐 했는데 지금 벌써 20%, 30%잖아요. 저는 이게 김장연대든 아니면 다른 요인이든 외부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끌어올렸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상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만큼 확장성 있게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제 아유 알겠습니다. 저 김장연대 끝. 나는 이제 저 민심의 바다로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과연 설 직후에 뭐 2월 초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한도 뭐설 직후에는 입장 표명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명 결과에 따라서 또이 당심이랄까 여론의 방향이 상당히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